제가 워낙 판타지나 사이파이나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니까 국내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만들고 저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게임 음악가의 목적. 게임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지 음악을 위해서 게임을 가는 것이 아니다. 뜬 알트원에서 나오는 워렌 젠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평생 미디 1세대로 작업해 온 기술적인 결과물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의 첫 작품. 자, 여러분들 오셔서 저와 함께 겨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작업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목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엘프와 두머프와 휴먼의 이미지의 뻔한 부분에 호소를 하면서도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짐작하는 그 지역에서 여전히 유효한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날밤을 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거의 관심이 가지 않고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게임이 그냥 즐거울 뿐이라면 훌륭하게 음악이 게임에 녹아들어서 여러분에게 닿지 않는 것이므로 바로 그것이 게임 음악가의 목적. 게임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지 음악을 위해서 게임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음악의 컨셉트입니다. 음악의 최종 컨셉트는 신의처럼 훌륭하다. 12지천 자체는 처음엔 매니아층의 게임이었지만 이것을 좀 더 대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낸 게임이 12지천2였어요. 그만큼 원래 좋았던 그런 시스템의 대중성을 가하다 보니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상도 받았던 것이니까 개발진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지천 만든 알트원에서 나오는 워렌 젠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워렌 전기에서 음악을 맡은 신해철입니다. 드디어 워렌 전기가 삼엽충이 인간으로 진화하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반갑지 아니한 소식이라 할 수 없는 바! 접속하여 쏘고 썰고 하시죠.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트원에서 드디어 신작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으니까 또 우리 신해철 씨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요. 저도 이 게임에 아마 당분간 푹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오셔서 저와 함께 겨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